펴요. 말씀은 펴요. 하나, 짠! 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된 다윗. 드디어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왕이 된 다윗.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그가 누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지금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 노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저 이 노래 알아요. 한 친구 들어볼까? 어, 내려오세요. 우와, 같이 불러볼 거예요. 많이 알고 있네. 준비됐어요? 시작!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오, 너무 잘 부른다. 예고 친구들, 우리가 이 노래요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뭐 할 때? 어, 약속할 때. 누구랑 약속할 때? 엄마 아빠랑 약속할 때, 친구랑 약속할 때, 선생님하고 약속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맞아요? 어,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요 성경책을 촥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우와, 성경에 보니까 진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 궁금해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예고 친구들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질문할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어, 맞았어. 사울이었어. 어, 우리 친구도 기억 진짜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주신 왕의 이름은 바로? 어,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멋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사울을 왕을 시키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요,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윗은 아직 꼬마였어요. 어린아이였어. 어린이도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린이는 아직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어.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다윗 마음속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요 다윗에게 보냈어요. 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 사무엘은요?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미 생각해 두었다.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깨끗한 기름을 머리에 뿌려주고 오너라.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머리 위에 깨끗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해요.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였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다윗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다윗이 했던 멋진 일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죠? 맞아!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더라? 돌멩이를 빙글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던졌더니 어디 맞았어요? 골리앗 머리에 오딱 맞고 쓰러졌죠. 그래, 누가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다윗은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을 믿고 덩치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 어린 다윗은 정말 용감하다, 진짜 멋지다 하고 칭찬할 때 다윗을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뭐야,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멋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을 더 좋아하잖아. 이런 질투 나는 걸 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왔어. 어느 날은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어느 날은 골짜기에서 잠을 자고, 또 어느 날은 산 속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 다윗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우와, 이만큼 컸어요. 다윗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뭐라고요? 요나단. 그런데 얘들아, 이 요나단은 있잖아,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에게는요, 아들이 세 명 있었어. 그 셋 중에 한 아들이었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큼 사랑했냐면 나의 생명만큼 사랑했대요. 우와, 나의 생명만큼. 나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이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줄 수 있고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걸 말해. 우리 예고 친구들을 생명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또 집에 누가 계셔? 선생님. 엄마, 아빠, 선생님 모두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한대. 그만큼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아주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어. 어떻게? 새끼 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그 약속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 대신 너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단,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가족을 돌봐줄게. 나에게 맡겨. 나 약속할 수 있어. 하면서요, 둘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탁 걸고 약속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또다시 적군의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우리 골리앗 큰 거인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해요? 블레셋. 어떻게 알았지? 블레셋이란 나라가요, 골리앗이 죽었을 때 저 이스라엘에는 아주 용감한 소년이 있어 하고 물러갔었지만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군사들이 있잖아,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뺏어오자 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군인들, 사울 왕,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 군인들은요, 블레셋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요 다 죽였어요. 어쩌면 좋죠? 사울 왕도 죽었고 다윗의 너무너무나 소중한 친구 요나단도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다윗,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없어.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이야. 너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와, 다윗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요. 사울 왕이 죽자 이번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누가 약속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서 약속해 주었잖아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궁전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 아, 맞아. 내가 요나단과 친구로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그 약속이 뭐였어요? 만약에 요나단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친절하게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거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요나단의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요, 전쟁이 났을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다윗의 궁전으로 그 아들을 초대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보니까 얘들아 어때? 몸이 좀 불편해 보이죠?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걷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요,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음식상을 차려서 무비보셋에게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해 주었어요. 얘들아, 왕이 먹는 밥상에서 아무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왕의 가족들이나 왕이 초청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왕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렇게 상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 내가 너희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단다. 이제 여기서 편안히 살면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이곳에 살아도 된단다 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친절하게 돌봐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켰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겠다고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잘 지켰나요? 지켰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랑 골고루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선생님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 잘하기로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요. 친구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고 용서해주면서 사이좋게 놀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옛고 친구들하고도 약속을 하셨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에서 읽었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일지 전도사님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고 친구들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 읽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계셔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예고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그 예수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요, 예쁘게 기도문으로 한번 해보자. 기도문을 자, 손도 어떻게 해요? 예쁘게 모아보세요. 어우, 너무 멋져요. 네, 이제 약속을 잘 지킬 거예요 하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지금 기도할 거야. 자,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예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킬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고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기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이제 약속 잘 지킬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약속 노래 한 번 더 불러볼 거야. 준비 시작.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우리 이 약속을 사랑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아. 야, 아, 나는 왕이다. 우와, 사랑이가 멋진 왕이 되었네. 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다윗이 된 왕이 너무 왕이 된 다윗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왕관을 써봤어요. 아, 그래 사랑아, 왕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멋진 왕은 어떤 왕인지 알아? 글쎄요. 제 생각에는 돈도 많고 똑똑하고 힘도 센 왕이 멋진 왕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왕도 정말 멋진 왕이지만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왕이지. 약속을 잘 지키는 왕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 그럼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이란 약속을 잘 지키고 친구들이 약속 잘 지키고 부모님이란도 약속을 잘 지킬래요. 새끼 손가락 구리 걸어 꼭꼭 약속해. 야, 역시 우리 사랑이는 오늘도 멋지구나. 예고 친구들. 네. 잘 안 들리는데 예고 친구들. 네. 예고 친구들도 다윗처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나요?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